당신의 식단을 당장 바꿀 수 있는 7가지 강력한 변화. 당신의 식단을 당장 바꿀 수 있는 7가지 강력한 변화. 138 공유하기. 이것이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든 자신감을 위해서든지 간에 당신의 식단을 바꿀 수 있는 특정 변화가 존재한다. 그것은 당신에게 에너지를 가져다 주며 전체적으로 더 나은 건강을 줄 것이다. 그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자. 당신의 식단에 대한 모든 변화는 건강해야 하며 본인의 특정 요구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현재 당신은 더 잘 먹어야 하거나 체중을 줄여야 하거나 콜레스테롤 또는 중성 지방을 가능한 낮추어야 한다면 식단의 변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당신의 기분을 훨씬 더 좋게 해주는 강력한 변화들을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을 권장한다. 당신에게는 오직 의지와 끈기만 있으면 된다. 왜냐하면 당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약간의 지출만 가지고도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다. 1. 주된 요소인 레몬 우리는 따뜻한 레몬수를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당신의 건강에 좋은지 종종 언급했다. 이제 레몬의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외에 다양한 종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대해 알아보자. 샐러드를 만들 때 레몬을 약간 짜주자. 치킨이나 칠면조 같은 살코기에 약간의 레몬을 더해주자. 차에 레몬즙을 추가해보자. 당신의 식단에 첨가해야 할 레몬은 훨씬 더 많은 양의 철분을 흡수하게 도와주며 많은 양의 비타민C를 제공하고 당신의 신체를 알칼리화해준다. 2. 아침 식사를 위한 귀리 또는 피넛버터. 우리 모두 영양가 있는 귀리가 아침 식사로 얼마나 좋은지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봄일방에 피넛버터를 발라서 아침 식사로 먹어본 적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칼로리 함량 때문에 피넛버터를 피한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다. 땅콩에는 식물성 지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장을 위한 건강한 지방이며 큰 에너지를 북돋아준다. 피넛버터의 큰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섬유질이 많은 빵에 피넛버터 한 스푼을 발라주면 심장에 도움이 되며 신체를 강화하고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포만감을 얻게 될 것이다. 저녁을 위한 그린 디톡스 수프.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가장 건강하고 강력하고 맛있는 변화 중 하나는 저녁을 위한 그린 디톡스 수프이다.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일부 채소는 다음과 같다. 샐러리, 브로콜리, 아티초크, 오이, 시금치, 주키니, 방울량, 배추. 이러한 모든 식품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간 건강을 강화시키는 채소이다. 저녁 시간대에 간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신체가 더 잘 해독하며 편안한 수면을 제공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잠에서 깨어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신의 식단에 씨앗이 추가되는 것은 언제나 옳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식단에서 씨앗은 아주 간과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를 시작하고 씨앗의 모든 이점을 얻어야 할 때이다. 치아씨드는 가장 많은 항산화제와 단백질을 제공한다. 참씨는 많은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다. 아마씨는 혈액의 지질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호박씨에는 높은 수치의 비타민 B 복합체가 포함되어 있다. 샐러드와 스무디에 이들을 추가하기 시작해보자. 5. 최고의 음식 조합.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못하는 점은 바로 식품이 올바르게 조합되었을 때 더 영양가 있고 소화가 더 잘 되며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데 더 좋은 식품이 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추천법은 다음과 같다. 아보카도 및 토마토 샐러드, 코코넛 오일을 고구마 위에 발라 구워주면 맛이 좋아질 뿐 아니라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천연 치료법이 된다. 낮 동안 허기를 느낀다면 초콜릿 2일 온스와 사과를 섭취해보자. 건강한 플라보노이드가 폭발할 것이다. 당신의 식단에 포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합은 다음과 같다. 장에 훌륭한 요거트와 파파야 마늘과 연어, 블루베리와 멜론, 아보카도 몇 점과 계란, 생얼 스파라거스와 달가슴살, 당근 및 레몬과 비트 주스를 6. 백차. 당신이 차에 호가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 백차로 훌륭한 변화를 만들어보자. 백차는 녹차보다 더 많은 항산화제를 가지고 있으며 카페인이 적기 때문에 혈압을 상승시키지 않는다. 백차는 맛이 좋고 가벼우며 이뇨작용을 하여 해독을 해준다. 점차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건강하게 체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7. 섬유질이 가장 풍부한 오밀빵. 당신이 잘 먹고 싶다면 가공된 백밀가루와 정제된 설탕을 피해야만 한다. 흰빵의 훌륭한 대안책은 바로 호밀빵이다. 매우 포만감이 들고 섬유질이 풍부하다. 호밀빵은 단백질, 무기질, 칼륨, 칼슘, 청, 인, 마그네슘, 망간, 비타민 B1, 엽산, 티아민, 니아신 및 다양한 항산화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을 시도해볼 준비가 되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자. 오늘 당장 변화를 시작하자. 이러한 간단하며 저렴한 아이디어로 당신의 식단을 변화하면 당신의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할 것이다.